여기에서 음식을 따로 시켜요. 우리가 시킨 베이컨 프레츨이에요. 어, 뜨끈뜨끈해. 와우. 오, 맛있겠는데? 이제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다음 이게 그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커런트, 이건 엘더플라워, 허니, 본드라이. 예이. 건배. 와. 아 진짜 맛있는데? 지금 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약간 와인 느낌. 어, 레드 와인 느낌. 레드 와인 느낌. 베이컨 프레츨입니다. 와.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 듬뿍 찍어야지 맛있지. 맞아, 듬뿍 찍어야 돼. 우와. 어, 맛있어? 되게 신선해. 우와. 맛있지? 근데 약간 멕시코의 그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신선한 것 같아. 약간 멕시코 타코 느낌. 타코의 그 특유의 향신료 맛? 맞아. 이거는 그 요거트를 많이 넣었네. 요거트 맛이 확 나네. 여기 멍멍이도 있어요. 멍멍이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여긴 육핏줄. 여기는 마켓. 카약도 탈 수 있어요. 저기는 물이 다 빠져서 이제 갯벌이에요. 다 먹었네. 곰나옴. 그래도 우리는 간다. 오, 깔끔한 곳인데요. 이거 비즈 왁스인가 보다. 짠, 아이스 라떼랑 뭔가 시켰어요. 다이닝 하니까 글래스에다가 주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온도가 맞아 오늘 최고 기온 33도거든요. 그냥 일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오빠가 이렇게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나도 계곡에 온 것 같아. 우와 진짜 차가워. 장난이지. 우와 엄청 시원한데? 진짜 시원해. 이거 발 담그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캠핑할 때 쓰려고 산 램블러인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얼음을 넣어놓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집에서 잘 쓰는 중. 엉망진창 책상. 커스터드 자인데요. 빨리 먹어보려고요. 너무 궁금해요. 오, 안에 딸기인가? 딸기다. 여기 딸기 유픽하는 곳인데 거기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재료를 다 거기에서 쓴대요. 아래도 뭐가 깔려있어. 이게 커스터드인가봐. 우와 우와. 어떤가요? 엄청 꾸덕하다. 그래? 응. 먹어볼게. 그리고 안 달아서 너무 좋다. 많이 안 단가 보네. 설탕 안 넣었어. 적당히 다네. 여기 왜 냉장고에 거의 없었는지 알겠네. 집 앞에 아리수가 생겨가지고 냉면 먹으러 왔어요. 나는 물냉면. 오빠는 김치말이국수? 김치말이국수. 와우. 이건 뭐야? 파인가? 이거 시려. 드디어 내게 나왔어요. 가끔 사 먹었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발이 진짜 노래요. 한 12시 넘었는데 엄청 더워요. 열대야예요. 열대야. 짠. 아까 산 거예요. 짠. 오. 이렇게 생겼어. 맛있어. 엄청 진한데? 저거 말똥같이 생겼어. 그럼 오빠 먹지마. 나 혼자 먹을게. 나 말똥 좋아해. 그럴 리가 없어. 네 조각 들었네. 진짜 맛있는데? 꾸덕해. 맛있다. 오늘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빠가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넣자마자 발 시려워. 새로운 동네에 와봤어요. 저희는 오늘 여기 크래프트 카페에 와봤어요. 집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카페에 피신 왔어요. 여기 예쁘다. 좋네 여기. 뭐든가? 뭐든요 여기 봐봐. 진짜 물이 완전 다 빠졌네. 완전 썰물이네. 물 이쪽으로 흘러가요. 물 위에 떠내려가. 아, 진짜. 구글 평점이 좋아서 크래프트 카페에 와봤는데 소품 하나하나가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원두를 추천해주셨는데 미국 원두고 완전 베스트래요. 브라우니랑 녹차 쿠키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브라우니는 완전 꾸덕해서 저의 취향 저격이었어요. 짠! 스타 595세 팬입니다.
5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흠집이 조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값 할인을 하고 있어서 업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이라 이런 거 사면 요 칼이 원래 30불인데 이제 10불에 팔더라고요, 이벤트로. 얘는 짠! 이런 무쇠 펜이고요. 시즈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괜찮죠? 뒤에는 요런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된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 밑부분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요걸 하나 샀어요. 여기에 와규 먹으면 끝나는 거지. 요것도 있어요. 이거 산 날 컵도 하나 샀거든요. 이 크래프트 카페라는 곳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밴쿠버에 되게 유명한 올드 페이스풀 샵에서도 파는 건데 거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엄청 예쁘죠? 엠버색이에요, 엠버색. 약간 옛날 미국 감성, 요즘 유행하는 감성이지, 느낌이지, 느낌. 그래서 제가 갔던 카페에서는 여기에 라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밑에 나무 찻잔도 세트예요. 근데 그 찻잔은 아저씨가 없다고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줬어요. 한국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았는데 예쁘죠? 바람막이. 소고기라서 덜 익혀도 되잖아. 완전 부드러워요. 미쳤어요. 와사비를 넣고 소금에 살짝 찍은 다음에 암. 너무 맛있다. 반사가 되는데 이쪽에도 해가 반사되고 이쪽도 반사가 되는데 짠! 엄청 빨개요. 여기선 안 보이는데 실제 보면 완전 빨갛거든요. 여기는 하얗게 보이지?